사랑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고 보니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들 새삼스럽게 되돌아봐집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행복국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다시 말해 착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주 단순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행복국가를 말씀드린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부패한 뇌물 교묘하게 주고받는 부정비리가 여전히 판을 치고, 국민의 땅을 가지고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는 일, 이거 가만두면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될 투기꾼과 권력의 협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줄 하나에 매달려서 아파트 외벽 유리창을 닦다 청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고, 실습 나간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 될 위험한 잠수 작업을 강요받아서 12kg 납덩이 무게에 발버둥 치다가 비참하게 사망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 잘 만난 자녀들이 퇴직금 50억, 아파트 헐값 분양에 부당이익을 챙기고도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는 니네 부모들을 원망해, 이렇게 말했던 최순실의 딸이 곽상도의 아들로, 박영수 특검의 딸로 다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사태에 야당 쪽 연루다가 더 많은데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지지하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를 떠나고 계십니다. 저들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됩니다. 지지층의 목소리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협한 낡은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 중도 개혁 세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반개혁적 역습에 시발점이 될 겁니다. 반개혁 세력의 역사 되돌리기, 개혁의 무력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알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 중 가장 많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소신발언 하다 보니 당 안에서는 비판도 받고 비주류로 언론에 의해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해온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재벌 총수와 불법 공매도 세력, 한유총 등 기득권 세력들에게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워온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십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도 확장성이 큰 후보입니다. 아니, 여야 모든 주자들 중에서 당 밖에서 7배, 8배 지지를 더 받는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중도층,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우리를 지지했던 바로 그분들, 집 나간 토끼들입니다. 산토끼도 잡고 집 나간 토끼들도 다시 민주당으로 모셔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박용진 아닙니까? 박용진을 앞장세워 주십시오. 박용진의 비전에 투자한 한 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물꼬를 들 겁니다.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큰 박용진에게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공약 말씀드렸습니다. 개파도 조직도 없지만
정책만큼은 박용진이 제일 낫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1500조 국부펀드로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재테크로도 국가자산을 키우는 나라, 국민자산도 나라가 함께 키워주는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이런 설계는 전 세계 어느 국부펀드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발상전환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동시감세정책,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세제 개편을 위한 법인세 감세는 돈을 걷었다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간명한 방향입니다. 제 동시감세 공약, 여러 비판 우려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도 동시감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든든 주거 3박자 정책,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으로 김포공항 부지를 비롯해서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고 가치성장 주택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임대주거 지원제도를 통해 임대주택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바이미시스 대통령, 공격적인 성장정책,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기 위해서 바이오웰스, 2, 3차전지, 미래차, 6G,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장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국부펀드의 떡잎투자 전략을 통해서 벤처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키우고, 대기업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약속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 10개, 20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초반부터 논쟁적 공약이었죠.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 온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되는 시대, 강력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발상전환의 정책들을 내놓자 일부에서는 박용진이 혹시 우파로 전향한 거 아니야? 라는 억지 비판도 하고 신자유주의 논리 아니냐는 낡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정치 문법,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이념적 접근, 진영 논리로 현실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 무쌍한 현실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유능한 진보의 자신감입니다. 발상 전환해야 그게 진짜 진보주의자 아닙니까? 경제학자 케인즈도, 김대중 대통령도 발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제 발상 전환 정책들과 함께 박용진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류가 되겠다는 다짐을 선언드립니다. 유능한 진보로 민주당을 무장시키고 새로운 진보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발상전환의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이 변화 발전하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1. 강한 안보. 2. 강력한 경제성장정책. 3.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 무장한 유능한 진보로 새로운 진보 주류 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재벌개혁과 유치원개혁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인 사람, 공매도를 바로잡고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바로잡은 사람, 한번 한다면 끝을 보고 성과를 남겼던 박용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승리해서 제4기 민주개혁정부를 열고 대한민국을 더 강력하고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